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광학 부품 전문 기업인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매출을 좀 분해해봤을 때 이제 이미지 센서용 필터 매출이 70%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즘 매출이 약 15%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면 이제 갤럭시 S21부터 이제 폴디드 줌이라는 부분이 이제 신규로 이제 채용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 아이폰에도 이제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폰에 이제 이러한 작업을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총 3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기, LG이노텍, 이제 자화전자인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 3개 업체와 모두 프리즘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옵트론텍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많이 크고 그리고 폴디드 줌 모듈이 총 5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옵트론텍은 총 5개 중에 3개를 연관이 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러한 폴디드 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좀 수혜가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갤럭시 S21 같은 아니면 아이폰 같은 하이엔드 제품을 빼고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이제 이러한 폴디드 줌이 이제 머지않아서 탑재될 것 같은데요. 일례로 이제 갤럭시 A5나 아니면 72즈 이 부분에도 탑재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재는 없는 이제 앞으로 신규 매출이 발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이제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율주행 부분도 있는데요. 자율주행 부분에 이제 라이다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연구개발 성과가 좀 좋으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면서 약 400억 정도 지금 신규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옵트론텍의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될 전망이고요. 삼성전자와 중화권 그리고 애플향 폴디드 줌 모듈의 채택 증가와 이제 자동차 쪽으로의 이제 모듈 이제 이미지 센서 그런 부분 이제 물량 증가, 렌즈 물량 증가는 옵트론텍의 신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좀 큰 모습, 큰 시세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였는데요.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어떻게 보면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를 해봤을 때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는 좀 강하게 좀 기지가 나오고 향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시장 상황이 조금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그만큼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이 종목을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 커지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 커지는 것에 따라서 동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6,500원 찍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 옵트론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